출처모를 검은 돈으로 살아왔다. 최근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검은 돈이 대체 얼마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 가족이 안낸 추징금도 아직 900억 원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JTBC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해외에서 7,500억 원대 부동산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형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할애했는지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집권한 기간 기업과 단체에서 걷어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9,500억 원입니다. 비자금 전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89년 출판업을 시작한 장남 재국 씨는 독립 생계를 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 씨가 운영하는 회사 가운데 음악 관련 출판사인 음악세계 법인 등기엔 부동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업을 했을까? JTBC는 이 회사가 지난 2019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대형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2쪽짜리 사업 계획서입니다. 5만 평 토지를 2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썼습니다. 20층 아파트 11개동을 개발, 분양한다는 계획, 즉 시행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악세계는 사업 자체에 입을 닫았습니다. 혹시 음악세계가 부동산 사업 하시나요? 아니, 저희 출판사예요. 저 이거 찍지 마세요. 네? 당시 사업 토지 비용과 공사비까지 총 7,500억 대출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자 비용만 1,400억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고 분양 초기 완판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상 총 매출은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전 씨의 한 측근은 계획만 했던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서점만 해가지고 지금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러저러한 사업을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해당 토지를 소유한 베트남 업체와 전 씨 측이 맺은 합의서도 입수했습니다. 지분 투자로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 씨 집을 찾아갔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뭐 없어서 뭐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보고 자꾸 괴롭힙니까? 지난 2013년 재국 씨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 씨 측은 돈도 없고 그냥 검토에 불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 전 씨의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역시 의문은 무슨 돈으로 할 계획이었냐는 겁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호찌민 국제공항에서 차로 40분. 울퉁불퉁 시골길을 지나자 삼성전자와 대형 IT 기업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재국 씨 회사가 부동산 사업을 벌이려고 한 현장입니다. 아직 개발 시작 단계지만 주택 단지와 편의 시설이 들어서는 중입니다. 나중에 여기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오기 시작할게요. 현지 한인 부동산 업체는 알짜배기다, 베트남의 분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구시 버스 터미널까지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 이제 인구만 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지하철역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라 좀. 수소문 끝에 전 씨 회사와 사업을 추진했던 토지 소유주 측과 만났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전 씨 측이 먼저 찾아와 개발을 제안했다고 기억했습니다. đã làm rất là nhiều các dự án ở Hàn Quốc như là chung cư, xây chung cư, nhà ở, khu vui chơi cho trẻ em trong những cái khu vực đất đó. 건설 프로젝트 많이 했다. 아파트, 애들이 놀이공원 같은 거. 합의각서도 체결했지만 이후 조건이 안 맞아 사업권은 다른 업체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전 씨 측이 2천억 원을 세 달 뒤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나타난 겁니다. 당시 사업권을 따낸 현지 업체도 만나봤습니다. 7,500억을 대출만 하는 이자가 얼마예요? 해외 투자인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할 텐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금력이나 인맥이 없으면 시도 자체를 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 추적은 어쩌면 다시 시작 단계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